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전한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 하고 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이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어도 씩씩하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친 선생님께 속지 말라고 썼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쓴 사람의 편지. 요한 있어? 여기 안에 많은 암성 구절이 있네요. 요한 있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을 흩어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바닷모래 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을 붙잡혀 바모라는 섬에 끌려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대신해서 바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밤모섬에서도 요한은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신 해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요한은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적혀 있는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요한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궁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성에서 맑고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가 열려 있어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네, 여기 신학의 끝이에요. 잠시만요. 네. 언더풀스토리를 다 마쳤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Ten Bible Stories. 이걸로 읽어드릴 거예요. 영어예요. 다음번에 꼭 제가, 꼭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책이 무겁네요.